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고교동문점 복기 픽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대국 고동 중결승 2경기입니다. 중앙고와 검정고시의 중결승 대국인데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중앙고에서는 유학선 선수, 최태수 선수, 이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검정고시에는 이영남 선수와 문영근 선수, 그리고 주준유 선수가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중앙고의 흑번으로 시작된 바둑입니다. 초반은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날일자로 둔 수도 둘 수 있지만 보통은 뭐 A, B, C 중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실전에는 백 쪽으로 먼저 걸쳐갔고요. 이 다음에 백이 날일자로 두어갔잖아요. 이건 좀 약간의 당연한 수예요. 왜냐면 소목으로 둔 곳을 비워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건 좀 괜찮은 수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흑은 A, 실존처럼 넓게 협공을 할 수도 있고요. 좀 가까이 다가가는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 수를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존처럼 좀 멀리 다가갔을 때 백이 누르고 누르고 손을 빼더라도 흑이 날일자로 압박을 했을 때 백이 한 칸을 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할 거면, 협공을 할 거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실전에는 좀 멀리 두어갔고요. 백도 여기서 살짝은 뭐 공격이 당하는 게 싫었거나 이 날일자를 당하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눈목자로 두어갔고요. 흑도 뭐 귀가 비어있는데 안 갈 수가 없겠죠. 바로 날일자로 두어갑니다. 아, 이때 보통의 진행은 붙이는 수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붙이고 있고 이런 정석 진행이 좀 보통의 진행입니다. 여기서 흑은 A와 아니면 B로 갈라치고 끊고 치고 이렇게 벌려가는 그런 진행을 둘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잇고 벌릴 때 그냥 삼삼을 파고 두는 그런 진행을 둘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전에는 백이 조금은 신기한 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흑도 만약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정수는 이쪽으로 한 칸을 뛰는 건데 솔직히 한칸 뛰기 쉽지 않거든요. 생각이 나는 수로는 그냥 삼삼을 파고 밀고 빠지는 수가 생각이 제일 잘 나요. 근데 백이 여길 막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날일자, 눈목자로 두는 수가 좋습니다. 날일자라고 두거나 눈목자로 뒀을 때 백모양이 생각보다 깔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삼 파는 것보다는 그냥 변으로 벌리는 걸 좀 추천을 많이 해요. 네, 실전에는 하변으로 두어갔고요. 백이 삼삼 파는 게 싫었나 봐요. 바로 곧자로 두어갑니다. 아, 이때 1, 2분 이전이 보통인데 3전을 했어요. 네, 3전 조금 아쉬운 수? 왜냐면 실전처럼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백이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연타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띄었는데 지금은 흑에게 A, B, C가 있어요. 실전처럼 뛰는 수도 둘 수 있고요. 귀를 놔뒀으니 귀로 삼삼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신기한 수인데요. 여기를 다가가는 수가 있어요. 오,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백한테 이 돌을 두 개 해주는 꼴이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해주고 이쪽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쪽을 살리는 거예요. 상변도 먹고 좌변을 작은 돌을 좀 더 버리고 이쪽이 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려 나가는 수도 둘 수 있고요. 네, 실전의 흑은 그냥 무난하게 한 칸을 뛰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잘 두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초반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분명히 그냥 한 칸 뛰고 한 칸 뛰는 건데 생각보다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뛰고 이쪽을 뛰게 됩니다. 아, 근데 이 수가 조금 아쉬워요. 지금 상황에서도 여기를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 수는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흑이 이 두 돌 모두 조금은 별거 없다. 집으로는 득이 없는 수잖아요. 약간 다 공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뛰는 것보다는 백이 여기 뛰었을 때 한 10집 정도 나잖아요. 이 집을 주지 않기 위해 굿자를 둬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그냥 뛰어갔고요. 여기서 여기를 붙였는데 이렇게 되면 후수잖아요. 백이 선수로 중앙을 뛰어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흑은
찝찝하니까 백이 이쪽으로 붙여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돌을 조금 곰마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쪽을 뭔가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붙인 것 같은데 이때는 좀 1차원적으로 그냥 빠지는 수가 있어요. 여기 빠지고요. 그러면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 툭툭 치고 그 다음에 상변으로 가게 되면 모양이 훨씬 깔끔해요. 실전이 이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백선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여길 빠지고 이렇게 되면 흙이 먼저 상변에 가게 된 거예요. 아, 확실히 모양이 좀 다르죠. 집은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모양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그냥 빠지는 수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실전에는 좀 후수를 차지했고요. 이때 흙이 여길 뛴 게 좀 많이 아쉬운 수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쪽 돌은 흙이 돌을 투자한 만큼 여길 때리면 확실한 한 집이 있습니다. 확실한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길 때리는 게 아니라 상변 쪽으로 뛰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칸을 뛰면 날일자가 좀 있긴 한데요. 네, 두 칸도 괜찮습니다. 두 칸이나 세 칸으로 뛰어가는 게 좀 더 좋았고요. 실전엔 중앙으로 뛰어가면서 백이 조금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은 흙이 어딜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쪽을 뛰어나가자니 이쪽을 씌우게 되면 여기가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여기를 붙여서 넘어가려고 하면 어머? 호구가 있네?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또 끊기네? 아, 이거는 붙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지금 두 개가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뛰어서 또 살려나가고자 하니 백이 여길 뛰는데 상변이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이제 살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흙이 한 칸을 뛰고 날일자도 두면서 조금 전단을 구해보고자 한 건데 이 수들이 조금 다 악수예요. 특히 여길 붙인 수가 진짜 악수예요. 약간 다 받아줬으니 여기도 받아주겠지 하는 설마 반발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들 수도 있는데 설마가 원래 사람을 잡는 법이라고 찌르니까 흙이 둘 데가 안 보여요. 네, 그냥 막아갔고요. 백도 이때는 중앙이 아니라 이제는 손 빼고 기 쪽으로 가야죠. 근데 붙이는 수가 근데 이해는 돼요. 두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뭐라도 얻어내야 이제 사람이 좀 직성이 풀리는데 이 정도는 복귀에 있어서 다 둘 수 있는 수다. 완전 인정. 오케이. 심지어 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흙이 여기서 분명히 좀 망했거든요. 근데 좀 차분히 따라가는 이 붙이는 수가 정말 괜찮은 수예요. 바둑은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반전에 문영근 선수가 지금 계속 두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여기를 들여다본 수가 생각보다 의도는 진짜 좋아요. 왜냐면 실전처럼 있고 끊고 있게 되면 그냥 끄는 것보다 여길 막았을 때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은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득이거든요. 근데 이때 백이 좋은 거를 의식하지 말고 조금은 적극적인 수를 뒀어야 했어요. 이런데 다 백집인데 다 백돌인데 여기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한 칸에 뛰는 게 더 좋죠. 아, 그러면 찌르면 어떡하나요? 끊으면 여기 끊기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어줘요. 이게 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백이 응원군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끊기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당당하게 한 칸을 뛸 수 있다는 거. 내 돌이 옆에 응원군이 많다면 소극적으로 두기보다 좀 적극적으로 두는 수를 많이 두셔야 하고요. 자, 이때 이 모양에서 급소가 나옵니다. 당연히 배부침이 급소예요. 이게 약간 배부침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미는 것과 뭐가 다르냐. 흙이 맞고요. 젖히고 치고 이었을 때 백은 이미 여기가 7집이에요. 6집 그리고 7집 때린 돌까지. 근데 여기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요. 젖히고 이미 5, 6, 7, 8, 9, 9집이에요. 이미 2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2집 차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집으로 막 반집 승부인데 2집이면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곳에서는 배부침을 하는 게 좋고요. 흙도 백이 실수를 했다면 바로 응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젖혀놓는 것까지가 좀 해야 하는 교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그건 실전에 나오는데요. 실전에 흙이 굳자둔 수도 좀 큰 자리거든요. 둘만 해요. 근데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이 미는 수가 원래는 성립이 안 되는 수예요. 백이 잘못 둬서 성립이 됐지만 원래는 이렇게 뒤로 받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백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분명히 흙이 이게 막아놓은 게
이렇게 돼야 되는 모양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100이 넘어가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양이었는데 실전에는 성립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바로 막아둬야 하고요. 100도 여기는 감각이 진짜 탁월했어요. 너무 잘 뒀어요. 근데 여기서 이 미는 수가 솔직히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젖히는 수도 슬기를 해야 하고요. 뭐 젖히는 것까지. 아, 근데 이거 못본거좀 아쉬운데요. 생각보다 쉬운 슬기라 제가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잡으면 되거든요. 미는 수가 좀 좋은 수입니다. 흙이 있게 된다면 그냥 띄어서 이게 타개가 좀 되는 모양이거든요. 100이 무서울 게 없어요. 100은 미는 수를 발견을 했어야 했는데 실전에 붙여가면서 갑자기 판이 좀 기울게 돼요. 분명히 100이 많이 좋았는데 여기 두 수를 넣은 순간 바둑이 거의 5대5가 됩니다. 왜냐? 100은 이두 수를 뒀는데 중앙은 원래 두터웠잖아요. 이게 집이 되는 수가 아니에요. 근데 흙이 밀었을 때 여기가 20집, 거의 25집가량 났어요. 원래 100이 밀었다면 여기는 집이 안 나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다 살려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00으로서 좀 안타깝다. 집이 한 30집 정도 손해를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중앙에서 한 10집 했겠지만, 냉정하게 15집 정도는 득이 없다. 흙이 밀었다면, 짭짤하게 먹고 다시 개가바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 흙이 여길 붙인 수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바둑이요. 지금은 이제 거의 후반이거든요. 후반전으로 넘어온 만큼 집으로 둬야 돼요. 여기는 중앙이잖아요. 끊는 거잖아요. 관통하는 곳인데, 여기도 백이 다 나와 있고, 이쪽도 백이 그래도 좀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수보다는 둘 거면 하변으로 두는 게더 낫고요. 당연히 미는 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붙이니까 백이 손을 너무 잘 뺐어요. 너무 잘 밀었어. 최고. 이때도 흙은 하변으로 좀 집으로 압박을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공격을 해야 되고요. 이두 수는 좀, 아, 합쳐서 한수 정도 쉬었다. 예, 두 수까지는 아니고 한수 정도 쉬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흙이 그래도 차분해요. 아, 확실히 중앙고 선수들이 좀 차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련미가 있는 걸까요? 차분하게 두어갑니다. 자, 이때 백의 실수가 좀 나오게 됩니다. 백이 지금 집이 한 5집 정도 좋거든요? 그럼 당연히 막아서. 중앙은 지금 집이 아니잖아요. 백이 두터움도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흙이 집을 크게 낼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는 것 자체로 이미 세집 했다가 때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집을 또 먹는 겁니다. 근데 실전에는 찌르고 여기를 붙여서 여기를 잇게 됩니다. 그럼 그냥 꿈으로 다섯 집이 날아간 거예요. 바로 5대5. 다섯 집이 그냥 사라졌네? 갑자기 연결하니까 사라진 거예요. 백이 그냥 막아도 이게 끊는 게좀 무서울 수 있는데 먹여치고요, 밀고, 치받고. 그냥 여기만 띄워도 이게 흙이, 백이 죽을 수가 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만 백이 좀 손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결정이었다. 그렇게 다시 5대5가 됩니다. 아, 만만치 않죠. 이때 흙이 또 중앙을 두어 가는데요. 아, 중앙 두지 마세요. 지금은 귀가 여기를 쳐서 먹는 수도 있고요. A, 그리고 여기 때리는 것도 꽤나 커요. 이게 거의 받아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미는 거 자체가 이미 집으로 꽤 이득입니다. 쭉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받아야 되니까 여기도 집으로 큰 자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를 젖히고 느는 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찔러놓고 그냥 이렇게 두는 수. 젖히고 이렇게 느는 수. 이쪽도 꼭또큰 자리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그리고 3번으로 좀큰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선에 둘 데가 많잖아요. 흙이 든건 6선이에요. 이게 중앙이라고 해도 아무리 좀 집이 백이 크게 날것 같다고 해도 당연히 뒤가 뭔가 집을 할 데가 있다면 이런 수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이 좀 다시 좋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수가 흙이 좀 버틴 수거든요. 분명 그냥 받았어야 됐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막는 건 진짜 두기 싫은데. 아, 이런 식으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흙이 버텼어요. 백이 여기서 날일자를 둡니다. 아마 이때 거의 선수 교체가 됐을 거예요. 이제 주준우 선수가 검정고시에도 나왔고요. 중앙고에서는 이혁 선수가 이제 바통을 약간 터치한 그런 느낌인데요. 아, 이때 백이 이한 수가 좀 아쉬워요. 이게 또 제가 알려드렸죠. 급소가 어디다? 여기를 미는 곳이다. 여기 두면
여기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면 환격이 되는 모양이에요.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좀 강력합니다. 먹여치는 게 바로 먹여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젖히면 좀 강력해요. 그래서 흙이 약간 반항할 새도 없이 그냥 꼭 이어둬야 하는데 젖히고 있고 이게 백의 안형을 만들면요. 흙이 여기서 젖히기가 너무 애매해요. 이게 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두기가 어렵고요. 다 놓고 때린다고 해도 한 12집 정도가 나는데 실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실전의 백이 날일자를 두고 여기를 흙한테 허락을 하고 흙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5, 10, 15, 20집이다. 이미 8집 차이예요. 큰 차이죠. 네, 아까 5집 좋다 했는데 8집이면 이거는 네, 흙한테 역전이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흙이 여기서 있는 수가 아니라 치 받는 좀 아쉬운 선택을 하면서 바로 다시 5대5가 됩니다. 아, 바둑 계속 5대5예요. 실수를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5대5가 됩니다. 백이 하변으로 쳤고요. 이게 왜 떨어지냐?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 지금 여기 두는 게 좀 더 크다. 하변보다 집으로 큰 자리를 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흙도 중앙 뭐 하나 잼 날린 거?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미는 수보다는 치는 수가 더 좋아요. 왜냐면 밀어서 아무래도 끼워서 여길 치는 수를 조금 더 노려봤던 것 같은데 이쪽보다는 그냥 이 자체로만 보자면 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무난한 정수다? 네, 근데 미는 수도 그렇게 나쁜 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 미는 의도가요. 이 돌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면 안 돼요. 이었을 때 날일자로 두고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린다는 의도로 두면 좀 더 괜찮습니다. 아, 이게 8집이잖아요. 백이 때렸을 때 8집인데 여기 밀기만 해도 거의 10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앙에서의 집보다는 2선이나 3선 쪽의 집을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실전에 백은 아무래도 흙이 응원군이 많으니까 나가는 게 좀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갔고요. 아, 이때 흙이 이혁 선수가 되게 빠르게 때렸어요. 아, 근데 이 수는 진짜 아쉬운 수예요. 왜냐면 백이 패를 해주는 게 아니라 뒤로 막아버리잖아요. 당연히 흙은 먼저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때렸을 때 백이 만약에 뒤로 간다 하면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실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는 게 아, 이거 조금 경솔했다. 솔직히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혁 선수가 좀 잘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생각을 했다면 나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선택을 했고요. 이때도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길 밀어야 돼요. 이게 10집이잖아요. 그러면 흙이 들 수도 있고 백이 들 수도 있으니까 반으로 깎였을 때 5집이에요. 보통 5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는 게 엄청 커요. 왜냐면 이었을 때 흙이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서 받아줘야 해요. 근데 흙이 밀었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까지 다 해서 막았어. 그러면 여기가 5, 6, 7, 8, 9, 10, 11집 정도가 나거든요. 근데 실전처럼 있고 받아준다고 하면 8집이에요. 이미 3집이 없어졌죠. 그리고 100도 여기가 한 4집이 생깁니다. 7집이에요. 그렇다 치면 서로 누가 둘지도 모르는 5집보다 확실한 7집이 훨씬 크죠. 그리고 심지어 후순대 여기서 백이 여길 때리면 흑이 선수잖아요. 뇌가 선수네? 그니까 중앙보다 당연히 밀었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백이 또 좋아지는데요. 아, 이때도 좀 차분히 따라가야 하잖아요. 이게 늘어서 좀 삭혀두고 분을 삭혀두고 따라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설마 죽겠어? 일단 때리고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름 큰 돌이고 백이 죽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때렸을 때 갑자기 호구 쳤는데 이게 설마 죽겠어? 그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미는 게 선수고 크잖아요. 이 두 수가. 그러니까 백이 받아주면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살짝 아니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설마가 약간 사람을 잡은 건데 진짜 죽었어요 이게. 여길 두니까 심지어 주준우 선수가 너무 잘 뒀는데 깔끔하게 빠지니까 이게 흙이 살아날 곳이 없습니다. 찍고 젖히니까 갑자기 뭐야 이게 백이 몇 집이야? 40집이 났어요. 어머 흙이 거의 20집 나는 모양이었는데 60집을 손해본 겁니다. 아, 이거는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이혁 선수는 좀 아쉬움의 수들을 좀 두다가 152수 만에 바둑이 끝나게 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끝났죠. 약간 설마 한 그곳이 죽게 되면서 바둑이 끝나게 되었는데 아, 끝내기는 좀 차분히 두다 보면 상대방도 실수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백이 실수해준 것 같이 아직 바둑은 좀 긴 싸움? 이길 확률이 그래도 한 30%는 있는 싸움이었는데 약간의 아니란 설마 죽겠어? 하는 마음에 둔 수가 패착이 되면서 백이 심지어 너무 잘 찾아가면서
검정고시의 승리가 확정이 됩니다. 네, 1경기는 검정고시가 백불계승을 빠르게 거두면서 1대0으로 좀 앞서 나가게 되었고요. 저 이제 다음 경기 보러 가야겠죠. 2대 연기 대국에서 만약에 이 판을 검정고시가 이긴다면 한 번도 1대1이 나온 적이 없대요. 검정고시는 지금까지 다 2대0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판도 2대0으로 이기면 아 이거는 결승전에서 엄청난 기세로 두어 갈 것 같은데요. 아 과연 검정고시가 이 경기도 이겼을지 복귀 한번 다시 가보시죠. 네, 그럼 릴레이 대국에 이어 고동 중결승 2경기 2대2 연기 대국 쉬운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가 한 판을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고에서는 김영문 선수와 이혁 선수가 나왔고요. 둘 다 전투형으로 상당히 케미가 좋을 것 같고요. 검정고시에는 주준우 선수와 김영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약간 검정고시에 믿고 보는 에이스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검정고시에 검증된. 아, 무역에 약간 라임이 맞는 게 기분이 좀 좋은데요. 어쨌든 이 두 선수의 연기 대국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오, 하변으로 갔어요. 보통은 뭐 상변 쪽에 가지만 하변으로 갈 수도 있죠. 이 정도는 뭐. 약간 신박한 대국의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초반은 솔직히 제가 보면서 딱히 뭐라 말할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날일자로 걸칠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338 수도 있고 특히 여기가 좀 높게 있으니까요. 이런 곳에서는 특히 백이 이쪽으로 날일자를 두는 게 좀 더 괜찮습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 걸린 수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초반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잘 두고 있어요. 이게 늘고 느는 수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실전처럼 젖힐 수도 있습니다. 이 정석은 뭐 많이 보셨다시피 여기 치는 것은 여기가 돌이 있잖아요. 네,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날일자로 두어 가야 하고요. 백도 받아주는 게 좀 무난한 그런 진행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검정고시가 조금 좋은 행마를 보여줬어요. 여길 굿자 두는 수가 좀 느려 보이지만 상당히 두터운 곳이거든요. 하변을 지금 좀 키워놨다고 해서 하변을 벌린다고 생각을 하면 백이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백의 모양도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끊었을 때 이으면 이게 빠져야 되거든요. 맞는 게 아프기 때문에. 근데 흑이 백이 이런 식으로 벌리거나 위쪽으로 벌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뭐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백의 모양도 커지기 때문에 흑이 아무래도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에서는 바로 굿자를 두어갔고요. 베스트! 잘 두었습니다. 백도 벌려갑니다. 아 초반 두 선수 모두 너무 잘 두어주고 있어요. 뛰고 뛰는 수. 야 여기 뛰는 이 행마도 정말 좋아요. 이 붙이는 수도 약간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여기를 늘면 그때 뛰겠다. 뭐 하나 해놓는 게 득인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해둘 거면 여기까지 붙여둬야죠. 네, 백이 받아줬는데 여기도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 젖히면 좀 아프거든요. 네, 받아줘야 하고요. 이 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백이 여기서 실은 치받는 수가 있어요. 네, 치받고 맞고 먹어서 오히려 여기가 좀 두텁게 해주지만 여기를 받는 게 아니라 두텁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거 잡았으니까 나 이제 얇지 않아? 나 여기 안 받아줘도 돼? 약간 간접적인 지킴? 심지어 이 세 점도 먹으면서 간접적인 지킴을 한 것이고요. 꽤 괜찮죠? 네, 그냥 받아주지 않고 이런 곳에서는 치받는 수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흑도 나중에 치받는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붙여두는 교환을 해두고 뛰는 게 좋다. 뭐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는요, 뭔가 들어가고 싶게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실전처럼 백이 붙이고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일자 나오면, 죽은 거 아닌가요? 굳이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약간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좀 무섭다면, 이런 날일자, 좀 멀리 가거나, 아니면 지금 하변이 좀큰 상황이잖아요. 미리 들어가지 않고, 그냥 두칸 띄워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삭감. 뭐 예로부터 전해서 내려오는 두 칸이면 이런 식으로 삭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든다. 붙이는 거 너무 떨어지네요. 지금은 이쪽이나 이런 느낌으로 두는 게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두고 그냥 손 빼고 화면으로 지켜갈 수도 있고요. 뭐, 다줄수 있는데 실전에 들어간 수도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 네, 날일자로 두어갖고. 아, 행마들이 다 좋아요. 심지어 화면이 좀 허해 보이니까 지금 바로 이게 살려나가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뒀고요. 백도 호구쳐서 지켜둡니다. 자, 이때 백한테는 이렇게 호구치는 수도 있고요. 실전에 흑이 호구치니까 빠진 수를 뒀거든요. 백이 그게 싫다면 저 쳐놓고 그냥 호구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길 먼저 해두는 거죠. 왜냐면 선수로 당하기 싫으니까. 뭐,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흑이 여길 빠지는 수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득이 없어요. 굳이 지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해두면 나중에 저 쳐이었을 때 집으로는 손해잖아요. 중앙을 먼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먼저 물어보고. 항상 이렇게 큰 집은 위에서 깨고 그 다음이 아래예요. 위가 먼저예요. 아래가 먼저가 아니라 위를 먼저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깨는 게좀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다. 네, 이런 식으로 깨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빠지고 이었고요. 어우, 급소는 잘 찾아가요. 이럴 때는 백이 응원군이 정말 많잖아요. 위로 미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밀어도 된다. 조금 승을 내도 된다. 내 주변에 응원군이 많잖아요. 내 주변에 응원군이 많으면 좀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차분히 안 받아줘도 되고요. 실전엔 붙여놓고 흑이 묘한 타이밍에 단수를 칩니다. 아무래도 연기대국이다 보니 어디 줄지 모르겠으니까 너가 둬라 이렇게 넘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까지 두 선수 모두 두팀 모두 너무 잘 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길 막은 이 행마가 이거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똑같이 빈삼각이거든요. 빈삼각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길 치받고 찔러서 빈삼각이 된 모양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이 모양이 훨씬 깔끔해요, 진짜. 이렇게 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빈삼각은 흙이 여길 둘린 없지만 이런 느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구멍이 없는, 꽉 메꿔진 이런 알찬 빈삼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전 백이 조금 행마 실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백이 여기 집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좀 좋은 겁니다. 흑은 당연히 이제 화변을 너무 잘 살려야겠죠. 화변이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백이 여기에 눈목자를 뒀는데, 한 수만에 바둑이 갑자기 분명히 거의 90%였는데 70%가 됐어요. 20%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이 초반에 90%여도, 아무리 80%여도, 끝난 게 아니다. 항상 중반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백이 이 수가 왜 떨어졌냐. 느리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화변이 중요하잖아요. 중앙이 아니라 지금 화변을 둬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길 붙여야 되고요. 저칠때 여길 저 치고, 이단 저 치면, 양단수네? 이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 이거 뭐고? 난저 칠게. 너가 뭐구면 나는 중앙을 쳐서 깰 거야. 그러면 만약 이어주고 날일자를 뒀다고 생각을 했을 때, 흑이 집이 화변이 폭파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를 안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눈목자를 안 두더라도, 이 돌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좀 느리다. 좀 발빠르게 이런 식으로 붙여가야 된다. 좀 다른 수로는 아래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 이건 좀 어려운데. 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쪽 모양은 다 약간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곳을 붙이면 상대가 두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3선에 있는 돌은 버릴 수 있다. 괜찮다. 아이, 이 정도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보면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전에 백이 뛰면서 조금은 느슨하게 두게 되면서 흑이 귀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더 튼튼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이 또 어려워졌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붙였는데 너무 느린 수예요. 지금 수읽기를 해보면요. 백이 여기 아래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뛰다 하더라도 찍고 여기를 막아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4수고요. 백은 5수입니다. 백이 안 죽어요. 지금 손 빼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은 받아주는 건 조금 느리다. 약간 쫄았다. 네, 받아줄 거면 그리고 찝어야죠. 네, 집으로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 네 좋을 것 같고요. 붙이는 수는 좀 아쉽다. 네, 좋지 않은 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흑도 방향을 몰라요. 하변으로 가야 되는. 자꾸 위로 갑니다. 근데 백도 자꾸 손 달아둬요. 아, 이게
흙은 이해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잡히는 게커 보이기 때문에 둘수 있는데, 이수는 백이 좀 살짝 혼나야 돼요. 아, 이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둬가지고 냉정하게 따지면 새 집에 여기 끝내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흙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요. 아니, 여기서 백이, 흙이 만약에 하변을 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끊어서 이렇게 해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전에는 흙이 원하는 데 이렇게 된 거예요. 백이 당연히 끊는 게 아니라 먹을 거면 당연히 좀더 크게 먹으러 가야죠. 근데 여기를 끊어서 흙한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백의 끊은 수는 확실히 느리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하변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는 그런 응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변은 항상 지금은 여기는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 지금은 위쪽으로 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 백이 조금 느렸고요. 흙도 뛰는 수가 왜 떨어졌냐? 당연히 악수니까 떨어지죠. 네. 백이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째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들어가야 돼요. 네가 감히 여기를 절대 안 받아줘. 약간 바둑은 반항 심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청개구리 심보? 너가 원하는 대로 난 절대 안 해줄 거야. 약간 그런 사악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둑판 안에서는 약간 악마가 되어라. 그런 사모님들의 말씀이 저도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두터운 자리, 백이 지금 여기도 끊어놨기 때문에 호구 자리가 아주 강력해요. 두터워요. 심지어 여기도 백이 두터워요. 아니,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악마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좀 착하게 막 천사같이 두지 마시고 악랄하게 이런 식으로 흙의 모양을, 약점을 추궁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추궁을 못했죠. 네, 흙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백이 치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째야 해요. 항상 급수요. 이 자리는 약간 안형의 급수도 될수 있고, 흙이 이었을 때 흙이 좀 무거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게좀 포인트예요. 항상 상대방의 약한 돌은 무겁게 만들고 안형을 없애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격이 좀더잘 되고요. 치받는 수는 솔직히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 흙이 치받았을 때 여기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안형을 없애는 마음은 이해가 돼서 그렇게까지 뭐 괜찮아요? 네, 둘수 있어요. 완전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방향착오죠. 아, 지금 하변이 중요해요. 네, 하변과 여기 있죠. 여기를 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지금은 5대5잖아요. 하변이 중요해요. 지금 하변 깨야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뛰어야 돼요. 이 뛰는 순간 흙이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뛰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붙이는 수도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흙한테 약점을 만들어 놓은 수기 때문에 이한 수가 생각보다 괜찮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들어가기가 너무 약간 애매하잖아요. 흙이 이게 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은은하게 삭감을 하면서 나중에 활용할 곳을 찾는 게 좋고요. 삭감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가는 거죠. 지금 백이 자체로는 집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통해서 집을 얻어내야 하는데, 백이 상변으로 둔 거는 살짝의 방향착오다. 네, 굳이 지금 투자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붙이는 수도 아무래도 수가 잘안 보여서 둔것 같은데,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끊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베스트죠. 이건 흙이 잘못 떠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아요. 흙이 당연히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착오예요. 왜냐면 지금 중앙이 엷은데 지금 이두점 먹을 생각이, 두점내 집이에요, 내 집. 지금은 중앙 두터운 게 훨씬 커요. 중앙은 거의 20집. 이건 내 집. 그러니까 막쭉 떨어진 거죠. 백이 이렇게 먹더라도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 하변이, 튼실해. 너무 견실해. 아까 백이 그냥, 어머머, 멀리도 갔네. 여길 뛰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줬자 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양하고 흙이 묘하게 더 두터운 느낌이에요. 왜냐면,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늘었어요.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 백돌 왜 있나요, 여기? 이거 왜 있어요? 그냥 한수신 거잖아요. 이 돌이 약간 썩었다. 네, 약간 좀 자기 효용 가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은 당연히 이었어야 했고요. 근데 실전에 흙이 이기면서 백의 효용 가치가 살아납니다. 너무 제격이잖아요, 이거. 확실히 상대들의 돌이 좀잘 활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모양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전에 되게 역전했어요. 완벽한 역전. 심지어 여기 너무 잘 찾았어. 최고. 너무 잘 뒀어요. 진짜. 잘 찾고 끼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중앙부 팀에 살짝의 아쉬운 면이 뭐냐면, 수도 잘 찾고요. 집도 잘 지어요. 근데 확실한 득을 볼 상황에서 자꾸 조금 사려요.
더 득을 봐야지, 더 악마가 돼야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붙이는 순간 이 흑돌이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켜줄 필요도 없고, 이 세 점을 먹으려고 둘 필요도 없습니다. 여길 다 먹어야죠. 여기를 붙여서. 이게 치는 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팩이 두려울 게 없어요. 이거는 다 들어간 거거든요, 거의. 심지어 여기도 넓잖아요. 여기 째는 수도 있어요. 그니까 백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아, 이게 좀 아쉬워요. 백이 정말 다 잘해놓고 여기서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붙여야죠. 왜냐면 이게 왜 늘었을 때 때리고 이으면 실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길 띄었을 때 띄인 모양하고 여기서 흑이 여기를 입고요. 붙였을 때 여기를 이어준 거예요. 훨씬 좋잖아요, 모양이. 훨씬 깔끔해요. 심지어 나중에 진짜 웃긴데 이게 아직도 백이 두터우면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눈목자라 가면 안역이 너무 출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항상 뭐라도 더 해야 한다. 지금 하변을 뭐라도 더 추궁을 했어야 했다. 근데 백에 좀 아쉬운 수로 다시 5대5가 됩니다. 근데 또 흑이 뛰는 수가 또 아쉬워요. 왜냐면 째는 수가 너무 큰 자리예요. 지금 두터운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살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백은 지금 여길 째야 돼요. 계속 100만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 급소. 여기를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흑이 여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끊기면 어떡할 거야.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떡해. 그래서 여기서 흑이 여길 둔 것도 떨어진 거예요. 여기 이어야 하거든요. 백도 여기에 치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 치받는 수가 없더라도 이 돌은 흑이 살아나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굳이 백이 할 필요가 없었고요. 흑도 여기를 치받았을 때 이었어야 한다. 근데 아무래도 두 팀 모두 이 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흑이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죽는 스케일이 좀 다르잖아요. 어머, 이게 몇 집이야? 심지어 여기도 아직 저치는 수가 남아있어요. 흑이 받아야 되고 여기도 먹는 수가 남아있네. 그러니까 이건 백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급소를 찔러가면서 집을 먹으면서 집바닥으로 가면 백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백이 여길 찌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기회 여길 둬야 돼요. 이제 흑도 여길 찔러야 되거든요. 이게 두 점 먹히는 것보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먹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럼에도 백이 아직 좋습니다. 근데 백이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찔러가. 아, 추궁해. 아직 이 돌은 아직 내가 먹을 수 있어. 막 그런 생각으로 뭐 이런 수익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심지어 흑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백에 여기서 정수가 여기를 호구치는 거예요. 흑이 여기서 이어서 연결을 하면 끼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끼어서 먹는 게 여기 치고 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때렸을 때 여기 때리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백의 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아직 약점이 있잖아요. 흑이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이 중앙에 이 묘하게 아직 집은 아니지만 집이 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받았다고 치면 뛰고 이어지면 여기 갑자기 여덟 집이 생겼어요. 흑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빠져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빵집이잖아요. 근데 백이 뛰고 이으면 여덟 집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자리에서 집이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아직 포기하기는 일렀습니다. 여기를 젖히고 이제 집으로 돌아야 돼요. 지금 공격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돼.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둑을 둬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돌아야 돼요. 여기서도 돌고 젖혔다면 5대5예요. 흑이 여기서 어딜 둬야 되나 솔직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데 붙이는 게 좀 급소예요. 예, 먹히지 않기 위해 붙여놓는 거 하고 해놓으면 이미 흑이 좀 올라가죠. 그럼 백도 여기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엄청 치열한 집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백이 여기서 여길 뚫은 수가 패착. 이게 왜 패착이야? 그냥 찔렀는데 뚫리니까 찌르는 거 아닌가요? 중앙은 찔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요. 끊고 호구치니까 다 연결됐네요. 근데 백은 여기도 아직 못 먹었고 여기도 8집 정도 날 수 있었는데 이미 약간 이 모양은 이렇게 된 모양이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백이 먹는 것보다 흑이 빠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이 집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분명히 이 모양에서 이렇게 먹는 모양이었고 먹을 수 있는 모양이었고 여기도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약간 8집이 아예 그냥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백이 집이 날 수 있는 곳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잠깐 그냥 이 두 수 밀었을 뿐인데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그냥 진 거예요. 이게 연기대국이니까 혼자 두 수를 둔 게 아니잖아요. 백이 한 수를 밀고
네, 상대가 두니까 또 다른 내 팀에 한 명이 뒀는데 그냥 바둑이 갑자기 진 겁니다. 그렇게 역전할 수 없는 판이 돼버렸어요. 와, 솔직히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끼워야 되는데. 뭐, 지금은 집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졌어요. 뭐야, 이게. 아, 분명히 여기서 끊을 수도 있었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해볼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오, 이렇게 허무하게, 심지어 이것도 먹을 수 있는데. 져버린 거예요. 와, 못 먹었어. 이렇게 해서 막았습니다. 결국 여기가 7집 정도 났거든요. 날수 있는 모양이라니까요. 났는데, 여기 먹는 것도 사라졌고요. 배기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여기 끼우는 것도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심지어 여기 나중에 배기 한 2수 정도 놓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으로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전 가능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기 눈 뜨고 코 베어가지고 집이 없다.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마우스 휠을 돌리고 있냐. 아, 이 바둑이 좀 웃긴 게요. 마지막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 검정고지 팀의 주준유 선수가 나중에 좀 웃긴 착각을 합니다. 좀 빠르게 넘길게요. 이 수들은 다 이제 승패하고는 연관이 없거든요. 아, 이건 알려드려야 돼. 여기를 때리시면, 여기보다는 당연히 여기를 때리셔야 합니다. 네, 끝내기로 여기가 훨씬 크고요. 이거. 아, 선수로 당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아프고요. 네,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찍으셨네요. 이게 나중에요. 흑이요.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갑자기 주준우 선수가 여길 끊었어요. 이게, 시간 연장체가 아니야? 그냥 수술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주준우 선수가 여길 찍고 이 돌을 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세 집을 백이 먹게 되었고요. 근데 다섯 집반 차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 집을 주고도 흑의 두집반 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귀가 끝났는데요. 이거는 해프닝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흑 불계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흑이 한두집반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 이게 포인트가 딱 여기거든요. 그냥 분명 5대5였는데 미니까 바로 끝났어요. 와, 진짜, 눈 뜨고 코뺀 것도 아니고, 미니까 갑자기 바둑이 진 거예요. 아, 확실히, 바둑이란 게, 집바둑의 승부처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근데 막 싸움바둑의 승부처는 누가 죽고 사느냐니까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집바둑의 승부처를 찾는 게좀 어려워요. 아, 이런 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예시? 집바둑 승부처의 예시? 그렇게 보여지고요. 가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집으로 돌았을 때내 집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시켜주면 바둑을 진다. 그런 판단을 할수 있으면 분명히 한 2단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한 2단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고교동문전 준결승 이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첫판 릴레이 대국도 그렇고, 두 번째 판 연기 대국도 그렇고, 아, 갑자기 중앙고 선수들이 이제 갑자기, 설마 했는데 갑자기 죽고, 이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집이 없고, 약간, 근데 되게 허무하게 진 두판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솔직히 어려웠어요. 네. 이거는 이해가 된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주지 말고 좀더 집바둑의 승부처를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동 준결승 중앙고와 검정고시의 대국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원주고와 검정고시의 결승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